안녕하세요. 화천 자색화성 농장 정유기 농장주입니다. 여러분 방문을 환영합니다. 빨리 자란다 얘네들. 네. 토마토. 맛있네. 이거 맛있어. 좀 떼가세요. 되게 아삭아삭해. 아삭이 상추. 오, 아삭이 상추. 진짜 크다. 뭐지? 얘가 맛있어. 얘가 두툼한데요? 예? 생으로 막 끼지는데. 생으로 먹어도 맛있지. 도리 좀 씹힌다. 아이고. 잠깐만. 이쪽. 화성은 기아위에서 자라는 그 소나무 특성을 가진 다육이 종류인데 원래는 바위 위에서 자라서 바위 솔이라 그래요. 근데 바위 솔에 그 씨가 기아 위에서 자라서 화성이라고 이름 짓습니다. 화성은 어디가 좋은 건가요? 화성 주로 드시는 분들이 그 항암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드셔요. 그럼 보니까 항암 하는데 좋을 것 같고 원래 그 동의보감이라든지 중국의 그 본토 강목에 여러 가지 염증을 치료하고 또 화성만 대비하는 게 아니고 능이나물도 같이 대비하거든요. 능이나물? 산마늘. 저는 낙토하고 같이 키우는 마지막 유기농을 뛰어넘은 낙토농법으로 능이나물을 열렸어요? 이게 마성 같은 자리는 또 틀어지. 딴데 자리는 필요 없는데. 약인데. 걸어다녀야지 다 와서요. 아, 마스크를 안 해도 되겠다. 괜히 있네, 마스크. 여기가 혼자 있는데 왜 마스크를 하고 있어갖고. 힘들게 말이야. 이 좋은 밭에서. 2,000평 정도 되는 똥쇠 뜯는 개똥쇠. 뭘 찍어드리는 거야? 자, 이거 제가 찍어드릴게. 뽁뽁뽁뽁. 저게 뭔 소리야? 홀딱 뻗고. 뻐꾸기. 홀딱 뻗고. 뻐꾸기. 자생옷입니다. 날씨가 옛날엔 땄는데 지금 이렇게 틀어서 따요. 옷을 틀어서. 아, 어머.
많죠. 아니 이럴 수가? 아니 이럴 수가. 그물에 오디를 잡으셨네? 그렇죠.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고 손 좀 봐. 그물에 오디를. 이 하얀 것은 안 돼. 별로 안 좋은 거고 이런 것은 아직 덜 익은 거 먹을 수 있어요. 한번 드셔보실래? 조금만, 간만. 맛있대. 많이 안 쉬어요? 어릴 때 이거 주전자 들고 다니면서 땄어요. 자, 요거 한 줌 먹어보겠습니다. 오디 터지네. 아, 오디가 막 떨어져. 엄청 큰 오디. 많이 먹었다. 진짜 유튜버인데? 응? 진짜 유튜버야. 나 담이 잘 안 오네. 갑자기. 그냥 밝기 조절에 실패했나? 말 뜨거워서 말을 안 듣는다. 뜨거워요 지금. 너무 뜨거워요. 핸드폰도 지금. 더 이상 뜨거우면 안 될 것 같아. 핸드폰이 너무 뜨거워. 자, 사부작, 사부작.